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영적 잠에서 깨워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며 앞선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셔서 정치, 외교,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온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영적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37년 언제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온 교회가 더욱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MCM, 소망교도소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맡겨주신 사명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국내외 많은 사역에 늘 동행해 주옵소서. 곤비치 않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3일 특별 새벽 집회 말씀 준비 중에 계시오니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큰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그 눈물과 기도로 그 땅이 회복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시작된 대신방에 은혜를 주시고 3일 특별 새벽 집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며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다음 주일까지 그 에티오피아 선교 주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샬롱한 3층에 선교부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샬롱관 3층의 선교부, 해외 선교부에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에 진정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기간은 아직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방황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에 그때 참 인생의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은 온전한 삶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마 우상을 찾든지 다른 것을 찾도록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참 인간답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산은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을 때 산답고 강에는 강물이 흘러 넘칠 때 강다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고 철학자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쌓아나가는 모든 인간의 행적들은 그것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캄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온 세계를 바라봐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는 지금도 캄캄하고 우상이 가득 그 나라를 덮고 있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미련한 윤리도덕이 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동물들은 보면 거의 대다수가 머리가 땅을 향하든지 그래서 먹을 걸 찾든지 아니면은 상대를 만나서 공격하든지 두 가지 방향이 준대. 거의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인간은 우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만큼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리석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시험에 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찾아다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아름다운 것만 쫓고 세상의 아름다운 걸 쫓아서 우리는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예술과 문화는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것처럼 전 나라 전 땅 모든 세계 역사 속에 전 지역의 우상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높은 산에 가면은 부처상도 있고 설악산에도 가보니까 큰 막 굉장히 큰 검은 부처상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쨌든 육신에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 앞부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자기는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뭐 지식을 얻는 것도 헛되고 권력을 사는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을 다 추구해도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그 마지막 결론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런 결론을 전도에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는데 그걸 다 경험해본 솔로몬은 다 쓸데없다. 다 허망하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역사 속에 수많은 인간들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찾는 데
모든 인간의 진리를 향한 추구의 노력이 하나님 찾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성도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섬기는 이 경외하는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격차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인간은 유한하고 약하고 제한되어 있고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한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경외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뿌려놓은 영혼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면 방하고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데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바로 찾기 위해서 사춘기 때 혼란을 많이 겪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알면은 방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의 정체성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누구인가 철학을 찾고 여러 가지 다른 우상을 찾고 종교를 찾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방황과 모든 절망은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간은 가장 소중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 가치 있는 인간, 자기의 가치를 아는 인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짝이 있는데 먼저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제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우주 만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늘 변질이 되고 바꾸어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지만 경외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못 믿잖아요. 뭐 가만히 있다가 저랬다가 우리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우리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결국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믿음이 영원한 순교까지 가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신뢰와 믿음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 믿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믿음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다 깨어지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뭐 하면 다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인간의 믿음은 아무리 뭐 결심을 하고 아무리 작정을 하고 서약을 하고 뭐 서약을 써도
그 믿음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영원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이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이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될 때 우리 영원한 천국길로 나아가는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또한 소망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데 경외심과 소망은 기름과 등불같이 서로 늘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소망을 굳게 세우고 영원까지 가는 그런 소망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희망적인 존재인데 이 희망이 달성이 될 때 그 희망이다 소망이다고 말하지만 그 세상에서는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달성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소망과 경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날마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4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도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자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 떼놓지 않으시는,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시편 오늘 본문 34편 9절 말씀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명령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악인들은 종이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무수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 속에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경외심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처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우리 가치고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공동체는 바로 우상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혼란과 혼돈에 빠져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개인에도 나라에도 민족에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공동체는 바로 혼란과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아노미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그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디르킴이라는 학자가 썼는데 이것은 어떤 공동체가 가치가 깨어지고 어떤 공동의 어떤 규범이 무너져가지고 사회현상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윤리도덕이 깨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아노미 현상 같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 가장 혼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사사기 시대는 가장 구약 시대의 혼돈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였는데 그때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주시고 입달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를, 열두 사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 민족에게도 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인영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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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